저 앞에 참나무 밑에 버섯들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. 어우, 크기도 엄청 큽니다. 여기도 있고, 이것도, 이것도, 또 저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참 큽니다. 이제 전체가 다 자란 모습입니다. 크기도 큽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약용버섯 왕이죠. 이거 채취해 보겠습니다. 참 큽니다. 깨끗하고. 또 이쪽에 것도, 이것은 좀 말랐고, 이것은 싱싱합니다. 저쪽에 것들은 조금 말랐고, 저것도 이제 다 컸습니다. 적긴 해도. 영지버섯입니다. 이 영지버섯은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특히 좋고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버섯입니다. 이 영지버섯을 약용을 하실 때는 이걸 채취한 것을 손질을 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립니다. 해서 말린 것 약 한 줌 정도면 30g 정도가 됩니다. 한 줌 정도 달여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그리고 달인 것은 또 냉동 보관해가지고 재탕, 삼탕하고 또 새로 달인 것하고 섞어서 복용합니다. 그리고 드실 때는 이 한 줌이면 약 30g 정도인데 사람마다 그 양은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 등 다른 약재를 함께 첨가해서 복용해도 좋습니다. 참 큽니다. 크기도 하고 이제 전체가 이렇게 다 자란 모습입니다. 영지버섯이었습니다. 이쪽에도 참나무 밑에서 이제 영지버섯들이 다 자란 것들이 이거 두 개나 있습니다. 아이고,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. 이것도 다 자랐고, 이것도 다 자랐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이것은 약간 상해 갈라고 하는데 깨끗이 씻으면 되겠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